제11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본선 32강전이 오늘 개막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김성룡 구단의 해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고교동문전이 11회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11년이면은 강단이 한번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선수들도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 좀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동문들이 나도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분명히 그 인원도 많아지셨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가 세냐 내가 세냐를 네. 좀 따져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모임이 잦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문들의 우정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이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요. 모든 분들의 그 요청이에요. 사실 뭐냐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런 건데요. 그게 나만 많이 나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골고루 좀 나올 수 있게 좀 인원을 좀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인원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이제 네.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방식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원을 좀 많이 나오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배려 차원이고요. 또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재미있는 제11기 고교동문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관 규정은 총 32팀, 정기 16강과 예선 통과 15팀, 특별 시드 한 팀입니다. 최소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고요.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대결,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 2대2 연기 바둑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 동문전은 3대3 연기 바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이 2대2로 좀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피셔 방식으로 둡니다. 이 피셔 방식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네. 2국 때 제가 또 더 보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32강 대진표인데요. 오늘 대국하는 곳이 서울고와 대구고 네, 전반적으로 사실 고르게 분포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실력으로 본다면 지금 어떤 분포가 된 건가요? 이 보시면요. 32강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좌측편만 보시면 서울고, 대구고, 옆에 경복고, 의정부공고, 대전고, 마산고, 용산고, 덕수고가 있는데 여기가 다 강팀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참 운이 없게 이 강팀들이 전부 쏠렸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이고, 사실 네. 좀 억울합니다. 왜냐면 다 8강 이상, 4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력 이상인데 이분들이 조기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경우는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운이 없다. 대진 운이 좋지 않나. 네, 운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네. 왜 이렇게 추첨을 못하지? 뭐 이런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오늘 대국하는 사실 서울고와 대구고 간의 경기도 대구고로서는 서울고가 기존까지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대구고 네. 분들한테. 서울고가 강팀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구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만나야 되는데 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만나야 되는 상대를 32강에 만났다 이런 뜻인데 네. 사실 지면 좀 억울하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개막전 대국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고와 서울고 과연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예스24배 고교동문전 11회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개막전에 서울고 대구고 간의 1국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안정적인 표정을 짓고 네, 있는데요. 조동호 선수인데요. 조동호 선수가 서울고예요. 64년에 입학하셨고 연세가 70세. 어머. 야, 네. 놀랍습니다. 야, 70세이신데 굉장한 노장기사이네요. 예, 현역 네. 선수세요. 오, 네. 서울고가 얼마나 인력풀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감정평가사십니다. 네. 네. 오늘도 침착한 대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이영규 선수인데요. 대구고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81년에 입학을 하셨고요. 이영규 선수는 51세시니까 앞에 계신 분보다는 거의 20년 연하신데요. 네. 느낌이 뭐 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이렇게 대구라면은 내가 이거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도.
생각도 들 거고요. 네, 그리고 보통 때는 좀 연장자에 속하지만 오늘은 왠지 좀 어려워진 느낌이 네. 들 것 같아요. 네, 눈은 감고 계시는데 약간 웃음. 네. 웃음기가 있어요. 지금. 네, 왠지 자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막연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왠지. 네,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두면 내가, 아이, 내가 설마 지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둑은 나이와 관계없는 게임이에요. 네, 이 대국은 각 팀 3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매 1분 초과 시 5집 공제, 4분 초과 시 시간패가 적용이 됩니다. 시간패를 당하는 팀은 거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좀 늘어가지고요. 네. 선수 지금 여유가 좀 생겼고요. 아, 조동호 선수가 왼손잡이시네요. 네. 네. 통을 좀 바꾸셨어요, 바로. 네. 오늘 대국은 아. 대구고의 흑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그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여유가 있는 그 릴레이 대국이고요. 아무래도 실수를 조금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이 보신 분 입장에서는 약간 그 박진감이 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그것만 찾다 보니까 그 실수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 네. 대국자 또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네, 동문전의 경우에는 대학의 고등학교에 각 명예를 걸고 대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전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 거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좀 그래도 낫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 친구는 네. 약간 반말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네. 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는 다 반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수록 반말을 하게 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그 지고 오더라도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반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 약간 정색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느낌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화를 내는데 존댓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 사실 더 무섭거든요. 무섭죠.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동문전이 저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우아기와 자상기의 정석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쪽은 좀 약간 생소한 좀 포석이고요. 네. 여기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포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동호 선수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옛날 바둑을 좀 두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다음 수가 좀 두기가 어려운 곳인데 일단 이쪽을 다가오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할 수도 있고 아 지금은 아예 갈라쳤네요. 거기도 좋은 곳이죠. 네, 흙 모양이 너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수단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먼저 그 흙 모양을 가르는 거니까요. 사실 둘 수 있는 곳이고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하나 갈 필요가 있어요. 두지 않으면 다가오고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네. 예. 이건 뭐 더. 어우, 좀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거는 뭐, 예, 완전히 뭐, 고압적인 수인데, 네. 이런 수는 이제 잘 둬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뒀을 때, 또 씌워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아, 그쪽으로 가면은 방향은 오히려 흙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고요. 여길 두고, 백이 여길 두고 씌운 거니까 이거는 요 형태가 되면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수순을 바꿔보면 사실 예. 흙이 불만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흙은 제가 여기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둘 때 백이 여기 둬주고 흙이 여기 둔 거니까 이거는 흙이 그렇죠. 좀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네. 사실 포석이나 정석 단계에서 상대가 새로운 수를 들고 오면 굉장히 좀 어떻게 타게해야 되는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수순을 바꿔서 해보면 아 이거는 뭐 크게 불만이 없구나 아니면 좋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순환옥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좀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지금은 여기를 또 뒀는데 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니까 이영규 선수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바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씌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고교 동문전은 처음 해석인데 네. 대학 동문전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선수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선수들이 조금 그 흔히 말하는 이기는 바둑을 두시는 것보다는 네. 좀 즐겁게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아니 네, 뭐, 네. 바둑 내 마음대로 한번 더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자기 스타일대로 바둑을 둔다는 것이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두고 싶죠. 네. 그게 두고 싶은데 그 주위에 따가운 눈총. 네. 예, 그 동문들이 뭐 그거밖에 못 두냐 뭐 이런 눈총이 이제 싫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둬도 동문들이 아무 말 안 해주면 그렇게 두고 싶죠, 사실. 네. 예. 대학 동문전에서 이렇게 두고 싶어도 이렇게 두면은 막 그냥 들어가면은 그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위축되죠, 사람이. 네. 자. 저도 예전에 대학 동문전에 선수로 한번 출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같은 팀의 선수가 대마를 착각을 해서 거북등이 아니라 거의 너무나 많은 돌을 먹히니까 네. 그때 친구들이 이거는 바둑계에는 없는 용때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엄청나게 놀렸던 적이 있어요. 용때림이요? 네. 그래서 대학 동문전, 뭐 고교 동문전 이렇게 동문전은 같은 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개인전보다 더 조마조마하면서 열심히 네.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은 개인전 두는 것보다 훨씬 부담되죠. 네, 그렇죠. 예, 말도 안 되게 부담되지만 또 좋은 성과가 나면 또 말도 안 되는 칭찬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분으로 1년 사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조동호 선수가 여기를 아까 전에 뒀으면 모르는데 지금 두니까 이 자리가 좋아 보여요. 이 수는 이렇게 낮게 뒀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는데 좀 높게 가면서 일단 이 한 방에 좀 아프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잘 하셨고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모양이 조금 이렇게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눌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쪽 자세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갇힌 느낌이 있습니다. 요 한 칸 뛴 수를 낮게 가는 게 좀 좋았어요. 여기 두고 어차피 두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두겠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 두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의외로 이영규 선수의 그 작전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을 붙이네요. 이쪽을 붙이면 지금 상황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그럼 일단 살려야 되겠죠? 네, 살릴 때 이렇게 혹을 치면 이 자세가 이게 백이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자세가. 네. 자, 그런데 아 그냥 꽉 이었죠. 이것도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두터운 수법입니다. 네, 원래 빈상각은 두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프로기사의 경우에는 빈상각도 굉장히 많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네. 빈상각은 아닙니다. 빈상각이라는 건 요 돌이 없을 때. 네. 이거는 빈상각은 아니고 지금 예, 예. 비어 있지 않은.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꽉 이은 모습인데 빈상각이라는 게 이제 참 묘해가지고. 네. 빈상각을 두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네, 근데 이제 바둑이 세지면 빈상각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참 말 표현인데 사실은 뭐 다 둘 줄 알아야죠, 바둑은. 그렇죠. 네. 알파고 때문에 뭐 지금은 어떤 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영규 선수가 제가 볼 때 힘바둑이에요. 네,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속된 말로 신났습니다. 네. 네,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라면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또 한 번 때릴 거예요. 네. 네. 때리는 게 좋은 게 스포. 여기를 늘면 그다음에 또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두는 게 좋고요. 이거 네. 하면은 또 여기를 들여다보면 계속 뭐가 듣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네요. 네. 조동호 선수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흙이 조금 기분 내는 정도지 그렇다고 뭐 포인트를 완전히 올린 건 아닙니다. 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보리 선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선수는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을 때도 있죠. 예. 알맹이 빠졌다는 얘긴데 네. 보리 선수라는 게 이제 보리밥이 이제 먹으면 금방 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좀 네.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지금 알차게 살았습니다. 흙이 이거 했어야 돼요. 요거 해놔야 되는데 요거 안 해놓으니까 알차게 살아버렸거든요. 네. 지금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백이 부담이 없어졌어요. 네, 흙이 전에 선수 교환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조금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조동호 선수 입장에서는 위기는 벗어났고요. 바둑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흙이 기분은 계속 낸 것 같은데 별로 실속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바둑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재밌게 잘 이뤄진 것 같고. 네, 두 쪽 모두 뭐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지금
요 흙의 모양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인데 백이 여기하고 이렇게 아주 알차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영규 선수가 요거 교환만 하나 해놨어도 지금 백이 이렇게 편안한 장면은 아닙니다. 좀 피곤해야 되는데 이영규 선수도 잘 두다가 요거 하나 빼먹었어요, 수순을. 네. 아, 이거 정말 오게 팁니다. 예. 네. 사실 아무리 잘 두더라도 하나를 실수하면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이렇게 눈에 밟히네요. 네. 그거 하나 안 해놓은 게 좀 눈에 밟히는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자, 붙여서 이제 뭔가 여기 좀 찜찜하니까 하나 둔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가 터져 있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이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받아주긴 줬는데요. 제가 볼 땐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다음에 여기도 한번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영규 선수가. 네. 하나 더 받아준다면 뭐 좋은데요. 응? 네, 계속해서 흙의 집을 없애겠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조동호 선수가 이렇게 받으면요. 네. 지금 거의 이렇게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너무 통렬해집니다. 네. 여기 돌이 없어도 지금 가고 싶은 자리인데 이게 이렇게 돌이 채워지면 여기가 너무 강력해집니다. 네, 백이 차단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어? 그거는 또 약간은 좀 느슨해 보이기도 느슨해 하는데요. 보이는데. 네. 아니 여기를 가도 지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받아라. 야, 이건 정말 이거 뭐 중앙을 지금 키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아. 저하고는 완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기술 점수 들어가는데. 네. 예, 뭐냐면 젖히고 지금 조동호 선수의 생각은 이런 건데요. 야, 이건 지금 큰 그림 그리시는 건데 이게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늘면 여기를 둘 때 이제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요 돌이 없으면 흙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여기를 넣을 때 이걸 두면은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좀 득을 봤습니다. 네. 지금 이영규 선수도 고민인 것이 이걸 두고 사실 이영규 선수 두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여기 두 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 선택이 어렵네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두나요? 근데 두는 네. 스타일로 봐선 여기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올라가고 나면 사실 백도 연결이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예. 네, 여기서 한 번 더 밀어갈까요? 아니면 일단 연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 밀어갈 수 있죠. 네. 밀어가는 건 거의 권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니 뭐 여기는 신경 그러니까 이거 악수를 더 주고 이렇게 지킬 마음도 약간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그걸 하네요. 예. 네, 흙은 여기서 있는 한 수로 보이고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닌가요? 예 반대로 여길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게 통렬해 보입니다. 오히려. 왜냐면 여길 둬도 이렇게 찝는 수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완전 잊지 않고 뭐, 예. 바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죠. 오, 네. 이거가 있어요. 이게 야, 그거 왠지 뒀는데 두고 나서 굉장히 미소가 네. 실릴 것 같았습니다. 뭔가 표정이 약간 자신감이 네. 붙은 듯한 표정이 네. 지어지고 있어요. 뭐, 두면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잖아. 네. 있잖아요. 뭔가 왔어 이런 네, 느낌이죠. 왔어. 네, 뭐 이런 네. 거. 네. 딱인데요. 지금. 네, 예, 너무 딱이에요. 아, 백이 지금 예. 수습하기가 조금 곤란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끊으면 이렇게 그냥 눌러 막아가지고요. 예. 수상전이 어떨까요? 아니, 수상전은 이제 백이 빨라도 이거 이렇게 네. 다 막히면 사석 작전. 여기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네. 이거 안 되죠. 이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동호 선수가 여기를 집은 것은 이을 때 그때 여기를 두겠다. 만약에 요수를 그냥 늘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늘면 이 자리가 너무 통렬하니까 이걸 좀 악수지만 둬두고. 하나 지키겠다는 의도였는데 그쵸. 역으로 가니까 이게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이거 아픈데요. 세 점을 그냥 포기할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요? 네. 가능하죠. 시원하게 포기하면 그냥 이런 데 가서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로 거의 잡혔거든요. 그럼 여기 둔 게 너무 헛수가 돼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네. 크죠? 네.
3-3 들어가면 무조건 귀로 막을 겁니다. 지금 예, 지금 조동호 선수가 여길 둬서 지금 손길이 이쪽이었는데 이거 무조건 막아서 버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오, 지금 네. 약간 위기예요. 여기. 예, 다음 한 수 정말 갈등이 돼서 쉽게 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백이 좀 두기가 참 어려운 장면인데요. 네. 예, 일단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수는 일단 선택을 잘 하셨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둬야 돼요, 지금. 기영규 선수도 한 수 삐끗하면 뭐 좋았던 게 다 없어지는 사실이 됩니다. 지금 여길 두고 가령 이쪽을 이으면 여기를 둬버려요. 예. 네, 그러면 맞보기인가요? 예, 맞보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이어도 되고, 그럼 이렇게 이을 때 이게 선수니까 걸렸죠. 네. 이거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걸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이었다 그러면 끼워요. 그럼 이렇게 조이기가 돼요. 이렇게. 아, 뒤에서 단수 단수 예,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조이게 되거든요. 이 장면이 되면은 응? 네, 흑은 아까부터도 계속해서 중앙을 조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수는 이상한데요? 이렇게 쌍지 수면은 이어야 되는데 한 점을 그냥 갖다 바쳤는데? 네. 이건 너무 기분 냈습니다. 그거 침착하게 뒀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기분 냈어요. 네, 초반부터 네. 이영규 선수가 기분 내는 수를 사실 많이 구사해 왔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지금 막상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끊으면 아, 끊으면 여기 다 붙인다? 그럼 아래로 이을 텐데요. 이렇게 있고. 네. 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아, 지금 이영규 선수가 이쪽을 이어야 되면 바둑이 이상해요. 네. 이거는 여기 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한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애초부터 바둑을 두는 모습이 이 중앙을 뭔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계속요. 네. 네, 그래서. 거기는 뭐 그냥 사소한 곳인 거예요. 지금 이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예. 네, 사실 김성용 구단의 경우에는 엄청난 또 실리파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흑의 작전이 조금 마음에 많이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완전히 그 조동호 선수가 걸린 장면이었어요. 이게 붙였으면은. 네. 그리고 여기를 너무 잘 뒀잖아요. 네. 이영규 선수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위기에서 완전 벗어났습니다. 아 근데 바둑이 스타일인데요. 네. 예, 이영규 선수는 스타일이 완전히 그 세력 바둑이네요. 네. 예, 눌러가고 두터운 바둑을 구사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시합에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두지 않으면 바둑이 더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죠. 저는 네. 뭐 이게 지금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영규 네. 선수의 모습이. 왜냐면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괴로운 건데. 네. 바둑이 계속 일관성이 있으니까 일단.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두고 있잖아요. 네, 백이 한 번 더 응수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손을 돌려야 될까요? 지금은 이런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능목자로. 예, 여기 좀 계속 봤다가, 근데 이게 약간 찜찜한 게 이제 이영규 선수가 또 이걸 하나 찔러놓고 두는 게 더 좋았는데요. 이렇게 쏙 빠지는 수가 있어요. 차단을 하면. 네, 이렇게 이게 차단이 안 됩니다. 아, 패맛이 네, 남아 있네요. 이건 뭐 대형 사고죠? 네. 막 이런 게 있어서요. 아 이어서네요. 예, 찜찜하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은 예, 두고. 예, 이것도 흑이 바둑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렇죠. 이영규 선수의 스타일.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뭐 여기서 막 해가지고 이걸 밖으로 빠져 나가게 하면서 공격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두텁게 막으면서 난 여기야. 네. 난 오로지 여기야. 네, 사실 대국을 할 때 본인의 작전을 상대한테 노출시키는 것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안 두죠. 이게 네. 노골적으로 두는 건 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두는데 상대방이 두 개가 갑갑하면 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그래도 흑이 여기 모양이 그 좋아서요. 바둑은 흑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예. 그런가요? 백도 함부로 또 들어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많이 막혀서요.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뛰고 뭐 스타일이 뭐 쉬우는 스타일이니까 예, 또 쉬우시겠죠. 예, 또 쉬울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더라도 여기 집만 얻겠다 이런 뜻 같아요. 네. 아
그렇게 예, 네. 모양을 지우는 정도로 흑의 작전을 좀 간파한 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지켜둬도 넓습니다. 예. 네. 아니, 보니까 조동호 선생님은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이에요. 예. 극과 극. 예. 네. 바둑의 스타일이 그 가장 반대쪽에서 반대쪽인 경우예요. 네. 한쪽은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면 한쪽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기도 참 어려운데. 근데 또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풍이 다른 대국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훨씬 재밌죠. 네. 같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원래. 네. 예, 달라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장 재밌는 바둑이 조치훈 구단하고 다케미야 구단이 두는 바둑. 네. 완전 극과 극. 한쪽은 극도의 실리, 한쪽은 완전 우주류.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저도 다케미야 구단의 바둑을 꽤 좋아해서 예전에 흉내를 많이 냈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작전을 구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 어려운 거죠. 네. 네. 다케미야 구단은 누가 둬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못 둡니다. 네. 좀 끼웠어요. 예. 이건 그냥 너무 빨리 뒀는데. 야, 이런 걸 이제 빨리 둬버리면 이제 상대방이 아주 괴롭습니다. 원래 굉장히 장구하고 둬야 되는 장면인데. 그쵸, 네. 지금 뭐 이렇게 끊고 싶거든요. 이게 단체전 아니면 그냥. 일단 끊고 예,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원에서 지금 기존에게 했으면 무조건 끊었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 바둑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네, 단체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선수를 의식해서 진행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대로는 완전하게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을 잡은 게 조동호 선수가 좀 안정적인 바둑을 두시니까 이쪽을 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또 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백이 이제 여기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쪽을 들어오겠죠. 이제 이쪽 실리가 일단 깔끔하고요. 백도 사실 뒤로 쳐도 뭐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여길 끊고 승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얘기고. 네. 아래쪽에 돌이 가는 걸 선호하시는 네. 김성윤 구단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아주 갈등인 것 같아요. 조동호 선수가 엄청난 갈등을 지금. 네. 지금 어느 쪽으로 단수 치는지에 따라서 바둑의 방향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완전히 뭐. 예, 고민하시다가 네, 결국에는 예, 본인 스타일대로 고기를 들면 네. 이건 끊습니다. 네, 지금은 끊기면 베개 돌도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무조건 끊죠. 이게 지금 응? 설마 이것도 이쪽을 미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설마 이렇게... 그렇게 두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야, 이거를요? 네. 네, 그러면 계속 마저 밀어 가야 되겠네요. 야, 일단 어찌 이거는... 됐던. 너무 좀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거를 안 막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럼 또 늘죠? 그럼 이거 안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이거 그럼 사는 수가 없을까요? 이거 다 죽으면 너무 큰데요? 네. 아 지금은 뭐 가던 길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아이고. 아 그리고 삼삼을 예, 작전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삼삼을 가신다. 네. 지금 사활은 살 수 있나요? 아니 뭐 굳이 얘기하면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비참하죠. 네. 왜냐면 이건 살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여기가 구멍 나버리면 지금 살아 산 게 아니죠 이거. 네. 그러면 백이 집이 남는 곳이 사실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영기 선수는 여기 두시라 이거예요. 그럼 난 여기 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안 사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영기 선수는 이걸 접수하면 크다 이런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조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갈등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살리기에는 밀어가서 지금 백이 좀 더 곤란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돌을 꺼내서 이렇게 잘그락 거리시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된다 네, 이런 거죠. 거거든요. 예, 고민이 많으신 거죠. 네,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야 이게 날일자를 건너붙이는 일단은 묘수인데요. 맥인데요. 예, 네. 예,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살아도 좀 별로 모양이. 네. 좀 그렇다 이거죠. 네, 지금 건너붙인 거는 제 생각에는 변도 맞고 기도 살겠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다 하겠다고요? 네. 네. 네, 좀 쉽진 않겠죠. 이제 여기도 맞고 네, 이렇게 기도 살면 좋겠다. 뭐 기도 이렇게 해서 살고 뭐 네. 네, 속된 말로 다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네. 네. 네, 조동호 선수 지금 뭔가 고민이 많이 되는 표정으로 네. 진지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를 이으셨는데 그냥 네. 밑으로 이으셨어야 되는데요. 예, 조금 욕심을 부리셨어요. 네, 뭔가 안 풀린다 네. 이런 표정이 네, 잘 묻어나고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바둑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두고 싶은데 상대가 그냥 계속 압박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이제 스타일과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모양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둬도 지금 이렇게 붙이거든요, 여기를. 그렇죠. 그러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산 게 별로 이렇게 난 게 없는 거죠. 네. 한마디로. 네, 거기가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맥점은 거의 잘 짓고 계세요. 네, 네, 아주 네. 잘 짓고 계시고 네, 착점을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착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네. 이제 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선수가 되는 게 기분이 좋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그 자리 가네요. 예, 여기에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지금은 좀 흙의 모양이 좀 좋아 보여요. 네. 예. 아무래도 그럼 또 중앙의 백은 또 어떨까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여기 원래 끊기는 것도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 곳인데 네. 요돌이 충머리예요. 아. 절묘하게 또 이건 또 충머리가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 약점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영규 선수는 대만족.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지켰어요. 근데 이제 조동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집이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이제 알차인데요. 이 바둑은 한 가지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걸 밀 때 이걸 거의 막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여기를 가는 게 하나. 네, 급소절이 네. 치중 가면 흙의 사활이 문제가 될까요? 속된 말로 좀 찜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찜찜한 게 한 가지 남아 있다는 건. 네. 네. 초반 선수 교체 3분 전입니다. 아직 또 3분이 남았습니다. 이게 룰이 바뀌어서 네. 초반 시간이 길어졌어요. 초반 선수들이 더 많이 긴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면 단체전에서는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초반은 그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네. 많이 나오시니까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실수의 폭이 좀 넓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바둑을 두시라고 이렇게 룰을 좀 변경했어요. 아. 초반 시간을 좀 늘렸어요. 네. 네, 지금 시간만 보면 서울고등학교가 훨씬 더 숙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그 17분에는 페널티 3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14분이에요, 지금. 네. 14분이 넘어가면 지금 페널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가 얼른 맞거든요. 그때 한번 센터링. 예. 지금 저기가 이제 이게 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한데 제가 딱 보기에는 뭐 완전히 그 흙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흙이 여기만 하나 해놓으면 예, 이렇게 이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끊어도 예, 네, 백도 약점이 예, 있어서요. 바꿔치기는 네. 뭐 흙이 두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이제 여기를 붙이면 흙이 여기만 집어넣으면 제가 볼 때 사고가 안 나는데요. 네. 이 수를 모르면 지금 사고가 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었다는 거는 수가 안 나면 대손해거든요. 원래 이게 젖히는 게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둑이 좀 안 풀리니까 한번 해보겠어. 그래가지고 뒀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실수가 나오면은 그때는 좀 대형 사고가 됩니다. 네.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중앙에 흙집도 많이 나고요. 좀 불안합니다, 약간.
네, 아직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사를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그 거기 한번 해보고 싶죠. 해보고 네. 싶은데 선이 정확하게 갔습니다. 돼야 돼요. 정확하게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이제 잘못했다가는 대손해로 끝나는 주어졌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아, 조동호 선수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동호 선수는 거기를 두고 이제 손을 멈췄는데 네. 원래 정한은 좀 후배들한테 넘기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후배들이 확인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되냐,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근데 본인이 미리 결정을 지으시면 후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10, 9, 8 잘 하셨어요. 7. 제가 볼 때는 오늘 잘 주셨어요. 네. 아, 조금 아쉽다는 거는 여기 이은 걸 이쪽으로 이었으면 좀 배이 괜찮았는데 네. 이쪽을 이으면서 그게 조금 좋은 상황으로 바둑은 좀 초반전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초반은 흙이 조금 유리한 흐름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하셨고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는 이어진 수술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